엄청 조용한 앵무새, 아파트 앵무새 등등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앵무새 중에서는 가장 조용하다고 알려진 피어니스 앵무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피어니스 앵무는 독일의 동물학자인 요한 게오르크 바글러에 의해 1832년에 처음 소개되었는데 이 학자의 눈에는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한 중형 크기의 이 앵무새가 뚱뚱해 보였던 것일까? 지방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피언, 피어너스에서 이름을 따와 지금의 피어니스 앵무새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멕시코에서 남아메리카 중부까지 서식하는 피어니스. 특이하게도 같은 피어니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서식지가 제각각이다. 보통 짝을 지어 다니거나 무리를 형성하여 다니는데 여느 야생 앵무새가 그렇듯 농작물을 훔쳐먹는 사고가 잦으며 다큐멘터리 등에서는 진흙을 먹는 광경이 자주 촬영되곤 한다. 피어니스는 여느 앵무새한테는 보기 힘든, 아니 어쩌면 앵무새답지 않은 특징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매우 조용하고 매우 얌전한 앵무새라는 것이다. 앵무새는 기본적으로 시끄럽고 활동량이 많은 동물이지만 반면 피어니스 앵무는 너무나도 점잖아서 움직임이 없는 것이 염주비둘기 저리가라는 수준이라는 증언이 있기도 한데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아 외국에서는 아파트에서 키우기 안성맞춤이라는 뜻의 아파트 앵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물론 피어니스도 앵무새인지라 울음소리 자체는 매우 크고 피어니스 앵무새도 다른 종류보다 비교적 훨씬 조용하다는 것일 뿐 소리를 아예 안 내는 앵무새는 아니다. 이것도 물론 잘 길들여졌는지에 따른 개체 바이 개체이니 이 말에 혹해서 다짜고짜 입양하진 말았으면 좋겠다. 채널의 주인이 한 가지만 귀띔을 해드리자면 앵무새는 잘 길들여졌을수록 주인과의 교감이 깊을수록 주인이 오래 같이 있어줄 수 있을수록 조용하다. 남미산 앵무새 특유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피어니스 앵무. 보통 깃털의 색 때문에 아마존 앵무새와 많이 비교가 되곤 하는데 아마존 앵무 특유의 아름다운 깃털이 너무 좋으나 움직임이 활발하고 훨씬 시끄러운 소리를 자주 내는 아마존의 앵무새의 특징은 싫은 사람들이 색깔의 느낌은 비슷하지만 훨씬 조용하고 얌전한 피어니스를 꿩 대신 닭 같은 느낌으로 선택해서 기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참고로 피어니스는 분류학적으로 아마존 앵무와 매우 가까운 앵무새이다. 피어니스 앵무는 매니아가 많지 않은 앵무새이다. 혹시나 피어니스가 멸종위기여서 숫자가 많지 않아 구하기가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피어니스 앵무는 자연보전연맹인 IUCN에서도 등록된 관심필요종으로 생각보다 지역적으로 흔한 앵무새이다. 예쁘지만 그다지 화려하거나 개성이 강하지 않은 비주얼, 그리고 종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다르게 말하면 상업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 같다. 성성숙 기간은 평균 3년 정도로 번식이 쉽지 않을 뿐더러 번식 가능한 개체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블루헤드 피어니스, 화이트캡 피어니스, 브론즈윙 피어니스 이렇게 세 종류가 유명한데 사실 피어니스 앵무의 종류는 총 8종류이다. 신비한 조류사전 컨텐츠가 늘 그랬듯이 사람들이 몰랐던 종류까지 쭉 나열하는 걸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